오늘 6월 10일입니다. 어제 북한의 공군 머리들라에서 북한 평양 광장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11절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8.15 건국절 축소와 그 축소 정도가 아니죠. 건국절 자체를 부인하는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행태가 결국 이제는 반대한민국으로 간다 이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가 가서 실질적인 서류를 받아온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한민족 이 사람들이 손님 왔을 때 적대치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적대치레 비슷한 얘기를 마치 그것이 결정됐냐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핵심은 4.27 선언 이후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미국 측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1년 내에 얘기가 없어지고 트럼프 임기 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언론 방송들은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이 비핵화의 시간을 제한을 정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을 보기는 너무 우습게 본다 이 정권이.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들을 보는 그 오만한 자세가 경제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이 중심 축인 최저임금에 의해서 29%죠 급속한 상승에 의해서 나라 경제가 다 뒷구역을 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의 집값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의 희망은 없어져 버렸어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자,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사망벌 시대를 만들자. 이것은 국민을 보기를 정말 자기들 생각을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국민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을 봐서는 이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제는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망치고 안보는 문정인이 망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의 중심 세력인 임종석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게짓을 무너뜨리고 또 인사 문제는 조국이 망치고 이 한 사람이라도 문재인 정부를 에워싸고 있는 장차관이나 청와대의 수석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주산파, 좌파 정권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여러 애국 국민들의 힘든 삶이라고 하죠. 삶. 경상도 사투리 같아서 삶, 힘든 삶과 또 이 분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대신해 줄 것인가. 우리 중앙당직자 분들이나 당의 지도자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 행동하지 않은 보수들은 되게 많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자기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인지 그러면 자기들의 소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말로만 하고 팩트 만들고 있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정당하고는 대한민국당은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에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함으로 해서 여기 있는 지도단 위원장님들이나 중앙당직자들이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응의 집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일, 9월 8일, 또 9월 1일 대구 집회와 서울역 집회를 보면은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또 많은 언론들이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됐고, 우리가 9월 8일 덕기 집회 행진을 할 경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레스센터도 우리 행진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고 대한애국당의 존재가 또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덕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새를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 우파 국민들의 행동하는 우파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1년, 2년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이 용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태극기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민국 또 반자유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이 좌파독재정권하고의 투쟁도 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대국민 계몽도 같이 가야 된다. 언론 방송이 제대로 실어주면은 아마 매일 연속으로 생중계할 정도의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론 방송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소 현장으로 하고 또 당부 활동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채소값이 거의 뭐 몇 배에 오른 그러한 채소들이 많고, 또 청년들의 실업이 뭐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청년들이다. 의식 있는 청년들은 벌써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도 그러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과 또 미래를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몇십 년을 해도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이 청년들의 절망, 또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을 좀 대면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하고 그에 대한 방향도 국민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판문점 선언 형태로 가면은, 이게 만약에 국회가 비준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도 망합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북한의 개방 문제하고 지금 주사파 정권이 얘기하는 북한의 개방 문제는 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게, 트럼프는 미국 돈을 쓰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의해 지원하겠다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철도, 가스, 도로 등등 14선언까지 포함하면 수백조가 지금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맷집이 북한이 그 정도로 부지고 견딜 수 있는가? 지금 한미의 구태의 재조정 협상은 아직 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전쟁 여파까지 내년 아마 상반기나 돼야지 겨우 그 여파가 나올 텐데, 그런 여파 전혀 지금 고려치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직접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인 파고는 앞으로
3단파고 4단파고가 계속 올 텐데 이 파고의 시작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벌써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서 이 문재인 자파 정권이 북한 표준기를 공식적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비핵화 전에 지금 그 종전 선언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게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종전 선언을 하면요 바로 광화문에 지난번 거짓 촛불 집회하는 식으로 수십만이 또 동원된 촛불들이 들어옵니다. 그 구호는 뭡니까? 그 구호는 바로 중화민국 철수예요. 그 중화민국 철수를 수십만이 동원된 좌파 세력들이 중화민국 철수를 들고 나오고 결국은 그래 되면 대한애국당하고 일전을 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에요. 혼란을 틈타서 중앙미군도 철수하고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종전선언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종전선언과 동시에 그들은 중앙미군 철수에 대한 대대적인 광화문 이제 거짓 또 중앙미군 철수 촛불 집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또 미국인에 대해서 양키 고공 구호를 들고 조롱하고 가는 데마다 그런 행동도 할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럼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 지금의 상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월남의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우파를 속아내고 우파를 괴멸시켜버리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결연한 의지로 반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 구조로 봐서 지금 손학규 바미당 대표 하는 얘기 보세요. 뭐 좀 지금 4.27 선언에 대해서 비준 뭐 논의하겠다. 그러면 비준되는 거예요. 비준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이제 아는 것도 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그 전략팀이나 홍보팀에서 간단한 전단지 하나 부분을 만들어서 요 두 가지 종전선언과 4.27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 요 두 가지가 이제 12월 지금 9월 정기국회에서 한 이슈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4.27 선언에 대한 비준 사항에서 어떤 투쟁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이후에 일어났던 이 심각한 상황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당 말고 거기가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당세 확장을 하고 대응 기술 확장을 해서 일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일전의 준비를. 그 일전의 준비는 목숨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급속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국민들을 좀 많이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